12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바울 선생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내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 나는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끝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이 많이 죽고 많이 부활의 체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예수 믿는 사람도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람이다.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 나는 재림주다. 나는 엘리야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뱀이요 사탄이요 독사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여러분 다 예수 믿은 것은 예수에게 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혀서 기왕 잡혔으니 예수님을 더 우리가 힘차게 잡자. 기왕 잡혔으니 만인 중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현명하고 총명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번 주일 김서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주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저는 9시에 8시 반에 하는 김서만 목사님 설교를 KTS에서 늘 듣는데요. 김서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옛날에는 자기가 젊을 때는 아름다운 여학생이 있으면 남자들이 찍었대요. 남자들이 찍으면 내 거다. 찍어가지고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연애 편지도 쓰고 꽃다발도 갖다 주고 그 옛날에 없던 눈깔 사탕도 사가지고 바치고 꿰려고 그렇게 했는데 요 사이는 달라져가지고서 여학생이 남학생을 찍는데요. 이제 남학생이 찍는 것이라 여학생이 뭐 지금 내 거다 찍어놓으면 죽도 살도 못한대요. 한번 여학생에게 찍혀놓으면 못 따라간답니다. 금방 다른 데서 흩은 수다가다가는 박살난다 그래요. 그 여학생에게 요 사이에 한번 찍히면은 그로부터 이제 도망을 치지 못하고 그 여학생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겁니다. 김성환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영화에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자기 담임선생을 찍어가지고서 담임선생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나이롱을 가지고서 브라자를 만들어서 나이롱을 집어넣어가지고서 브라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5학년 여학생이 계속해서 담임선생을 괴롭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결론은 뭐냐? 마귀에게 찍히지 마라. 마귀가 한번 찍어놓으면 절단 강산이 나니까 마귀에게 찍히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찍혀놔도 도망 못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닌데 예수님이 찍어놨다고 예수님이 나의 신부로 삼겠다고 만세전에 여러분을 탁 찍었다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요 뭐 여러분이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고 지식과 학식과 도덕이 인격이 온전해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찍었기 때문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을 찍어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아무리 도망을 치려도 도망 못 쳐요. 저는 울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방어진에서 고래잡이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는 국제협약에서 고래를 못 잡게 되면 그때는 고래잡이를 했는데 배에서 이 작사를 내가 로프를 감아가지고서 대포에다가 넣어가지고서 고래가 푹 떴다가 내렸다 하면 딱 그래서 쾅 하고 쏘면 작살이 쫙 다시 고래에 팍 박히면 그 다음 고래가 막 달아나지 않아요. 그럼
자꾸 풀어줘요. 그 작살에 달려있는 밧줄을 계속 풀어줘요. 그럼 고래는 그냥 그걸 가지고 죽도록 달아나면 자 풀어줬다가 낮에 고래가 힘이 빠지면 윙지로 돌려 윙, 윙, 윙 하고 돌리면 작살에 끼었으니까 별도리 없이 끌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의 작살에 확 박혔어요. 그냥 안 믿으려고 달아나거든. 풀어줘라. 그럼 달아나면 얼마나 달아날지 몰라. 얼마 달아나다가 주님이 도로 휘어 감으면 별도리 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아예 순순히 빨리 따라오는 게 좋지. 나중에 끌려올 때는 그 고통스럽다.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뭐 예수 믿은 사람 쉽게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렇게 장난삼아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의 작살을 쏘아버린 사람은 도망 못 쳐요. 주님이 안 놓는다고. 마귀도 자기 백성 잡아놓고 안 놓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만유보다 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했는데 쉽게 마귀 내놓으라고 너도 가져가거라 너도 가져가거라 오냐 내놓겠다 오냐 받아라 그렇게 할 줄 압니까?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안 놓는다.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들어 도망쳐 봤죠?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도로 또 끌려오는 것입니다. 끌려오기까지 많은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기 위해서 따라간다. 기왕 내가 주님께 잡혔으니 주님을 더 바싹 끌어안자. 결혼 생활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부부로 삼아줬으면 이젠 싫어도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바싹 끌어안아야 돼. 바싹 끌어안아야 돼. 잡힌 것을 더 확실히 끌어안고 잡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 주여 성령 주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이 버릴 택도 없고 안 버립니다. 왜 버리지 마소서 하는 것은 더 바짝 잡으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것은 잡혔기 때문에 더 잡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미 잡힌 몸 그냥 힘껏 나도 예수님 좀 잡아보자. 이미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더 힘차게 주님을 붙잡아보자. 바울 선생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그러므로 더 열심히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앉아서 만족하지요. 자만하지요.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다 이룬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영원까지 우리가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다 이룰 수가 있나요? 결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뛰어가도 끝없이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100m 선수였고 중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800m 선수였는데 그래서 단거리를 잘했어요. 거의 초등학교 때는 뭐 운동회에 나가면 우리 학교뿐 아니라 이 시골 촌놈들 모인 학교에서 늘 1등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코치가 늘 가르치는 건 뭐냐, 절대로 탕 뛰고 난 다음 뒤돌아보지 마라. 뛰어가다가 뒤돌아보면 벌써 그만큼 속도가 늘려져서 뒷사람이 뛰어간다. 앞에 골을 향해서 눈 딱 부릅뜨고 죽으라 사 앞만 보고 뛰어야지 뒤를 보다가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 함께 야유회를 갔습니다. 오능에 야유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인 존 허스턴 목사님이 같이 갔는데요. 나는 그래도 몸이 약했어도 폐병 앓고 살아났어도 그래도 어릴 때 잘 뛰었기 때문에 뛰는데 자신 있어. 그래서 점심 먹고 난 다음 우리 성도들이 리레이 경기를 했는데요. 오능 능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양편에 갈려서 막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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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내가 한 편에 서고 존 허스턴 목사님이 다른 편에 서고 그래서 우리 편이 이기고 있어요. 내가 탁 바통을 받아서 존 허스턴 목사님이 뒤에 오는데 교만해가지고 서 지를 쳐다보고 놀린다고. 그런데 이분은 막 완전히 황소처럼 눈에 불을 켜고 별로 잘 못 뛰는 사람인데도 보면 죽을 힘을 향해서 내리뛰는데 내 앞에 앞서버렸어요. 그때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속도를 내버리니까 이미 늦었어. 그래서 그 경기에 지고 말았어요. 그때 얼마나 내가 통절하게 느꼈던지 47년 전의 일을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교만해가 뒤를 돌아봤다. 뒤를 돌아봐서 허스턴 목사를 조롱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경기를 하면 앞만 보고 뛰어야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고 잘한 것을 늘 자랑해도 그는 안 되고 잘못한 것을 뒤를 돌아보고 늘 탄식해도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승리하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서로 흠을 찍고 싸우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다 져요.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뒤의 일은 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일도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다 씻어버리고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뛰어야 돼요. 앞을 바라보고 뛰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주저앉아서 뒤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서 뒤 바라보는 것 편안하고 좋으니까 옛날 이야기하고 뒤바라보는 것. 그러나 그러면 발전 못합니다. 뒤의 일은 잊어버립니다. 앞에 향해서 뛰어간다. 나는 월맹을 보고 놀랍니다. 월남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월남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 맹호부대 청룡부대가 가서 굉장히 형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많은 월맹 사람들이 맹호부대나 청룡부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월맹에서 우리 한국하고 국교를 다시 맺고 난 다음에 오늘날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않아요. 너 한국 사람들 과거에 전쟁 때 우리 월맹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그때 가만히 두고 보자. 과거를 가지고서 신랑이라 하고 달라들었으면 우리 한국은 월맹에 진출하지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월맹 정권은 아직 공산주의 정권이지만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한국 사람 웰컴. 와서 자꾸 투자해달라. 대기업도 들어오느라 중소기업도 들어오느라 들어와서 투자해달라. 과거를 묻지 않아요. 참 그 사람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온갖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월맹에 들어가서 지금 공장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만들어주고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거든. 만일 과거를 자꾸 캐물어서 우리에게 대든다면 한국은 월맹하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과거는 여러분 묻지 말고 나가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라. 내가 목회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싸워서 내게 신앙 상담 오는 것도 여러 개서 했는데 결혼해서 첫날 밤에 과거를 자꾸 묻거든. 그런데 참 남자가 자꾸 꿰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되어서 결혼했으니까 우리 다 과거를 깨끗이 말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나가자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해 준다고.
과거에 어떻게 지내냐고 자꾸 캐물으니까 거기에 꿰매 넘어간 신부가 과거에 뭐 애인이 있다 애인하고 놀러 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거 딱 틀을 잡고서 그 다음에는 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나에게 신실하지 못하느냐 자꾸 이렇게 걸고 달라더니 그 신부는 아니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고 난 다음에 나보고 사사를 꿰가지고서 내가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 왜 묻니까 여하튼 꿰든 어떻든 과거는 과거가 있었지 않느냐 그래가 쓸데없는 과거 이야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깨어지는 가정을 많이 보았어. 그 다음 이후로 내가 결혼 카운셀링을 할 때마다 결혼하러 가는 신랑보다도 신부들에게 과거를 말하지 마라. 이미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네가 말해봤자 고칠 수도 없는 일이고 과거가 현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을 묻든지 딱 잡아떼라 그냥.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로 질문하거든 볼태기를 차려줘버려 그냥.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말을 묻느냐. 그러면 남자가 한 대 얻어맞고도 기분 좋아한다. 야 이거 진짜 순수한 아가씨를 얻었구나. 바보같이 살살 꿰다고 그래요 그래요 과거에 어떻고. 남자들이 자기 과거는 이야기 안 하면서 신부 과거만 자꾸 캐고 달랜다고. 그게 남자들의 아주 독특한 고약한 성격이라고 자꾸 캐묻는데 그게 말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 과거는 일단 결혼했으면 과거는 잊어버려. 묻지 말아야 돼. 묻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 아내의 과거도 묻지 말고 남편의 과거도 묻지 마라. 그리고 둘이가 새로 결심해서 새 출발하는 거야. 새로운 설명을. 과거를 안 묻는 제일 위대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죄를 얼마나 씻어버리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는다. 기억도 아니하시냐는 찬송도 있잖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용서해 주시면 잊어버려요. 마귀는 자꾸 과거를 떨춥니다. 내 과거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내가 다 회개했는데 잔소리 말해. 회개해도 아 그래 죄느냐. 그래서 하나님 또 전에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시 무슨 죄? 나 모르는데. 아 옛날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몰라. 나는 너 보니 그런 죄 없는데. 하나님 기억 안 하셔요. 일단 회개하고 하나님께 보혈로 씻은 죄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시고 영원히 내 등 뒤로 돌려버렸어요. 하나님도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데 왜 자꾸 과거를 캐묻느냐 말이에요. 거기에는 죄가 있지 죄가 없이는 과거를 자꾸 캐묻지 않아요. 과거는 용서하고 씻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자기가 과거에 성공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성공한 것은 이미 과거죠. 지금 자꾸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집착해서 늘 탄식하면 안 돼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도와준 것을 두고두고 만나면 너 과거에게 내 신세졌지 내가 너 도와줬지 그 말하면 원수되어버리고 말아요. 도와준 것만큼 잊어버려야 돼. 입 닦아버려야 돼. 절대로 도와준 사람 만나가 너 과거에 내게 도움받았지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와주었으면 절대로 과거를 말하지 말아요. 도와준 이야기 하지 말아요. 심 딱 떼고 그냥 지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도움받은 것을 감사해서 감사를 표시하면 그건 좋지요. 그러나 내가 도와줬는데 이놈의 자식 너 나를 보답을 안 하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 바울 선생이 한 말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뜻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뛰어가는데 푯대를 향해서 뛰어가야 된다. 뛰어갈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목표가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 성취를 못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밭 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밭 가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지게 지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지게를 지면요, 지게를 긁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서면 전부 개그름합니다. 옆으로요. 바로 서지 않아요. 그리고 쟁기를 들고 소에게 이름 하고 지나면 이것이 쟁기가 바로 가지 않고 막 삐뚤어지는 것이다. 막 삐뚤어져요.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쟁기를 붙잡고 처음 밭을 가라니까 아들이 밭을 가다 보니까 뱀 지나간 그 같이 밭을 가라죠. 꾸불꾸불꾸불꾸불. 야 이놈아, 어떻게 하다가 밭을 이렇게 뱀 지나가듯이 꾸불거리냐? 뭘 보고 따라가느냐? 소 꽁무니를 보고 따라갔습니다. 소 꽁무니를 보니까 소가 이런 방향 없이 걸어가니까 꼬불랑꼬불랑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 할머니 소 꽁무니를 바라보지 말고 밭갈 때 저 먼 산에 바위를 바라보고서 밭을 가라. 그 다음에 소를 바라보지 않고 밭을 저 산 위에 있는 바위를 딱 목표를 정하고 가니까 똑바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여러분 다 헛수고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내가 시간도 돈도 노력도 집중을 하죠. 확대경으로 여러분 불을 붙이려고 할 때 한 초점에 딱 비치고 있으면 연기가 모락모락모락 나지 않아요. 이걸 자꾸 옮기면은 연기가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다. 지붕지실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도 똑똑똑 전부 심방돌에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어요. 그러나 그 똑똑 떨어진 물을 이쪽에 떨어뜨렸다 저쪽에 떨어뜨렸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아요. 절대로 IQ 높다고 자식들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IQ가 높고 머리가 좋아도 그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둔해도 한 가지 자기 목표를 향해서 끈질기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대개 머리 좋은 사람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꾸 목표를 변화시킵니다. 환경을 따라서 이 목표를 보고 뛰었다가 제 목표를 보고 뛰었다가 목표를 바꾸기 때문에 큰 성공을 못하나 좀 머리가 둔한 사람은 목표 바꿀 줄을 몰라요. 아주 미련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 그 길로 자꾸 따라가야 돼요. 좋은 처녀를 보고 구혼을 하는 사람도 좋은 처녀가 생겼으면 그 처녀 한 사람만 보고 1년 12달 계속 따라가면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좀 따라가다가 다른 더 이쁜 애 있으면 저 여자 따라가요. 그리고 또 여기 더 좋은 애 또 따라가요. 그러다가 보면 아무도 결혼하지 못하고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좀 둔해도 한 여자만 보고 자꾸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그 여자하고 결혼하거든.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뛰어야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지 자꾸 목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 시킬 때 여러분 자녀의 소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뭘 잘하는가. 자꾸만 뭐 수능 시험에 1등하라 그런 것만 자꾸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카네기 같은 사람은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 못했지. 맨발 벗고 뉴욕에 도착했는데 13살 먹는 사람이 한결같은 목표로서 일을 해서 나중에 미국의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 됐어. 성공했지. 에디슨 같은 사람 학교에 공부하다가 선생에게 쫓겨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선생님이 하나 보태기 하나는 둘이다. 애들이 다 둘이라고 하는데 에디슨은 반드시 둘이 아니냐고 하나 보태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선생이 왜 그러니까는 고양이 한 마리에다 쥐 한 마리 보태면 한 마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뭐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없어요.
보통 상식으로 하나보태기 하나는 둘인데 자꾸 에디션은 하나보태기 하나가 둘이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고양이 한 마리에다 쥐 한 마리 보태면 한 마리밖에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니까 이게 천치라고 쫓아버렸습니다. 그 초등학교 못 나왔죠. 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천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방면으로 나가도록 발명할 수 있도록 밀어줘가지고 발명왕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에 교육을 많이 받고 학위가 많고 IQ가 높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운물을 파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가 된 것은 한 교회에 47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5년 있으면 오래 있어요. 5년 동안 목회하다가 좀 더 월급 많이 주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 옮겨갑니다. 또 거기 있다가 또 좀 더 좋은 도시교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거기 옮겨갑니다. 자꾸 옮겨다니니까 큰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은 한 교회에서 47년간을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 교회에서 은퇴할 수 있는 나이까지.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거든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돌이 가만히 있어야 이끼가 끼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어야 돼요. 목표를 향해서.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이 성도들을 지역구역에 성장시키는 것도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뛰어야지. 목표 없이 아무리 전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목표가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아무 일도 안 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라보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수첩을 끄집어내놓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표를 적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적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목표 없이 그냥 막연하게 허공을 치는 기도 자꾸 해봤자 물론 영적으로는 더 깊이 발전할지 몰라도 기도 응답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